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바 12번째 시간, 클래스 제작과 객체 생성.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를 제작하는 방법과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 객체와 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객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객체라고 할수 있겠고요. 클래스는 그 객체를 뽑아내기 위한 트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에서 개발자가 하는 거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 클래스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첫 번째, 클래스를 먼저 제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이 클래스로부터 어떻게 하면 객체를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성자라는 녀석에 대해서, 생성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 제작입니다. 클래스는 멤버 변수, 속성, 그리고 메서드, 기능, 그리고 생성자 등으로 구성이 된다. 크게 보면 멤버 변수와 메서드로 구성이 되고요. 그거에 생성자도 하나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보고 실제로 그 코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를 통해서 실제로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그랜저라는 객체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public class grandeur라고 해서 클래스를 지금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써줍니다. 자, 이 앞에 public은 접근 제한자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일단 public은 바깥쪽에서 이 grandeur를 다쓸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나중에 접근 제한자를 다시 한번 다룰 때 그때 언급을 하고요. 지금은 일단 클래스를 만들 때는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다음에 클래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를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려는 클래스의 이름, 클래스 이름을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글자는 이렇게 대문자로 해요. 클래스의 이름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는 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자, public class,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클래스가 끝날 땐 중괄호로 끝나요. 이렇게 중괄호 시작, 중괄호 끝나고, 그러면 이 중괄호가 시작하고 중괄호가 끝나는 요 가운데 있죠? 여기에 우리는 뭘 만들어줘야 된다? 구성 요소, 멤버 변수, 속성과 메서드, 기능과 생성자 등을 이 안에다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거의 모든 형태는, 거의 대부분 형태는 이런 형태를 띠는데요. 먼저 멤버 변수, 속성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랜저의 속성은 색상, 컬러가 있을 수가 있겠고, 기여가 있을 수 있겠고, 프라이스, 가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줄때 여기 접근 제한자 또 나오네요. 자, public으로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거 있죠. 변수 선언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컬러는 어떻게 될 건지, 기여는 어떻게 될 건지, 프라이스는 어떻게 될 건지. 프라이스는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트형으로 했고요. 다음에 기여는 3단, 4단, 5단, 6단 문자열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컬러는 색상, 레드, 그린, 옐로우 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트링으로 자료형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생성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생성자 설명드리기 전에 요 밑에 있는 기능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서드라고 합니다. 메서드. 과거 C에서는 기능을 갖다가 함수라고 그러죠. 함수. 자, 근데 함수와 메서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작은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바에서는 함수라는 표현보다는 메서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메서드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run이에요, run. 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접근 제한자 주고 메서드 이름을 적어주고요. 이렇게 가로를 열고 닫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괄호 시작하고 중괄호 닫고,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해당하는 run이라는 메서드가 수행할 수 있는 일을
기술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보이드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반환형이에요. 런이라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나서 어떠한 값을 반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보이드는 반환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반환 값이 있다라고 하면 반환 값이 스트링형이다. 그럼 여기가 스트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스트링 값을 반환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없다. 반환해 줄게 없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반환해 줄게 없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void라는 키워드를 써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서드의 전체 구조를 눈에 익히시고 메서드는 이렇게 만든다. 접근 제한자, 일단은 public으로 합니다. 접근 제한자 써주고, 다음에 반환형의 그 자료형, 반환되는 값의 자료형을 써주고, 메서드 이름, 다음에 가로를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이렇게 써주고, 중괄호 안에다가 실제로 메서드가 구현에 대한 내용들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로 안에다가 나중에 파라미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파라미터는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스탑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은데, 이 안에 구현되는 기능, 여기는 뭐가 구현되겠어요?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런은 자동차를 달리는, 운행하는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메소드와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근데 얘는 반환형도 없고요. 그리고 메소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음자로 만듭니다. 근데 얘는 첫 글자가 어떻게 돼요? 대문자이고, 심지어는 이 메소드의 요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죠.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는 원할 때 컬러만 바꿔서 계속해서 그랜저를 뽑아낼 수도 있고 생산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기어를 바꿔서 그랜저라는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외부에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이 클래스에 가장 먼저 호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생성자입니다. 그죠? 얘에 의해서 메모리에 객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되고요. 반환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성을 할때 필요한 내용들을 그 안에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성을 할때 필요한 기능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둬도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트레드에서 알아봤는데요. 별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일단 클래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떤 클래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속성을 넣어주는데, 속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변수 만들듯이 자료형, 데이터형 써주고, 다음에 속성의 이름 써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생성자,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곳, 생성자를 만들어주는데, 그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어주고요. 만약에 생성을 할때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기술을 해주는데 필요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 안은 이렇게 텅 비워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 다음에 이 클래스로부터 뽑아져 나온 그 객체가 하는 일, 그걸 우리가 메서드 기능이라고 하고, 메서드의 형태는 접근 제한자, 다음에 이 메서드를 호출한 곳에 다시 반환을, 어떤 데이터를 반환을 해줄 때그 데이터의 자료형, 갖다 써주는데 반환하는 값이 없다. 그러면 void 뭐뭇이 없다. void를 써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메서드의 이름, 다음에 메서드 안에다가 이 메서드 ru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실행해야 되는 기능들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눈으로 지금 한번 익히시고요. 실제로 코딩을 자꾸 하시다 보면 굳이 눈에 익히지 않아도,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다 익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한번 실제로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프로젝트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바 프로젝트 해서 자,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src 위에서 클래스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여기다가 그랜저라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면 알아서 클래스 그다음에 그랜저라는 게 나옵니다. 조금 크게 볼까요? 됐습니다. 자, 이 위에 보시면 패키지가 나오는데요. 아직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데 나중에 뒤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패키지는 뭐냐면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그랜저 자바라는 파일을 만들었죠. 이걸 우리가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폴더 패키지. 이렇게 테스트 프로젝트라는 폴더에 그랜저를 계속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성질이 같은 클래스들만 모아서 따로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지금 이 프로젝트 자바의 프로젝트 EX에 만들었는데요. 테스트 프로젝트 예죠. 얘를 보시면 src 밑에 테스트 프로젝트란 폴더가 생겼죠. 테스트 프로젝트는 폴더가 생긴 겁니다. 이 안에 그랜저 자바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나는 어떠한 기능들은 테스트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관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해서 클래스를 구분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패키지라고 그래요. 패키지. 자, 다시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 나오고요. 중괄호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속성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public 그다음에 string 그다음에 컬러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을 해준 거죠. 그다음에 public string 뭐가 있어요? 기여가 있을 수가 있고 public int price가 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생성자도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생성자 만들 때 클래스 이름을 타이핑을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랜저 컨스트럭터가 생성자란 얘기입니다.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어시스트가 나와요. 바로 얘만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생성자가 이렇게 뽑아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아웃으로 여기다가 제가 그랜저 생성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에 기능도 만들었다고 했죠. 기능도 마찬가지로 접근 제한자 써주고, 다음에 반환 데이터형 써주고, 메서드 명을 써주고, 중괄호, 대괄호. 여기다가 그냥 로그 차원에서 이렇게만 하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런 메소드 말고 또 다른 스탑, 브레이크 했을 때 스탑, 정지하는 스탑 기능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랜저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클래스 뉴의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클래스는 바이클 자전거 바이사이클 CICL인가요? 네. 스펠링은 만약에 틀렸더라도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바이사이클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생성자 먼저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컨스트럭트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속성과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은 컬러 정도 하나 만들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public int price 가격 정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은 뭐이 자전거의 정보를 한번 누가 알고 싶다. 그럼 정보를 출력해 주는 그 정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void 그다음에 info라고 정보를 주는 거니까 info라고 해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정보를 원하면 정보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info 컬러가 어떤 건지 컬러를 그냥 찍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is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주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가격, 내가 지금 이 클래스부터 객체를 뽑아냈는데 그 객체의 색상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가격이 어떤지 한번 정보를 조회하고 싶어요. 그럴 때 info라는 기능만 메소드만 호출을 해주면 알아서 정보가 다 출력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사이클 그랜드를 만들었는데 메인 클래스도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JVM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가장 먼저 누굴 찾는다고 했어요? 메인 메소드를 찾는다고 했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갖고 있는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JVM이 가장 먼저 실행하는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만들고 나서, 자, 그랜저라는 것을 한번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할까요? 자, 그랜저, 우리가 만든 그랜저가 이렇게 있죠. 이 그랜저로부터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장표를 잠깐 다시 와서 클래스 여기까지 하고 객체 생성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실제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 클래스는 만들었고 객체를 이제 생성하는데 클래스로부터 어떻게 하면 객체를 생성하냐면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해요.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그랜저 클래스로부터 그 객체를 생성할 때는 그랜저라는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랜저 객체를 뽑아내면 그 객체는 여러 개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그 객체마다 닉네임이라고 할수 있는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요 D가 이제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New 그랜저, 그 다음에 가로를 열고 닫으면, 이때 그랜저라는 클래스로부터 그랜저라는 객체가 뽑아져 나와서 어디에 메모리에 탑재가 될수 있겠습니다. 요 순간에 new grandeur 하는 요 순간에 누가 호출되냐면 실제로 코드상에서 보면 이 부분이 호출되는 거예요. 얘는 뭐 하는 녀석이에요? 생성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해서 메모리에 업로드 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메모리에 올라간 객체 이것으로부터 메모리에 객체가 올라갔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 레퍼런스가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렇게 도트 접근자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겠어요. 우선 마이카 1의 컬러 뭐예요? 이거 속성이죠. 속성과 그다음에 기어와 플라이스 다 이렇게 도트 접근자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든 객체에 컬러는 레드로 할 거예요. 기어는 오토로 할 거예요. 가격은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000만 원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다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카에 이제 기능을 호출해 보는 거예요. run이라는 기능, stop이라는 기능, info. 아, 아까 info를 만들었었나요? 그랜저에 info 안 만들었죠? 자, info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info라는 기능을 만들어줬는데, info라는 기능은 이 자동차, 내가 만든 자동차의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한 번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이렇게
이렇게 좀 되겠죠? 기여 프라이스.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놔서 기능을 호출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나는 그랜저 객체가 또 하나 필요해요. 그러면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만드는 대신 클래스는 트리니까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만드는 대신 그 객체는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 다음에 그 자동차의 그랜저 이름은 파란색. 그 다음에 기어는 매뉴얼. 그 다음에 가격은 2,500만 원. 그 다음에 런, 스탑, 인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메모리상을 보면 메모리에 두 개의 객체를 만들었죠. 그랜저라는 객체, 그 다음에 저기 마이카 1이라는 객체, 마이카 2라는 객체.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 객체가 있는 곳을 메모리 주소가 있겠죠. 그 메모리 주소를 어디? 마이카 1에다가 여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빈 껍데기예요. 여기에 객체가 있지 않아요. 그랜저 마이카 요, 이 녀석이죠. 여기에 객체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객체는 메모리 어딘가에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 메모리 주소만 마이카 1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참조하고 있다라고 해서 레퍼런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객체를 두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레퍼런스가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죠? 만약에 쓰다가 이거를 이렇게 관계를 가리키는 걸 끊어버렸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임자 없는 녀석이죠. 그러면 얘는 GC가 나타나서 쓱 와서 얘를 회수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랜저를 한번 생성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랜저 타입에 마이카 1이란 걸 주고 뉴 그랜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 순간 어디 생성자를 호출했어. 요 생성자를 호출한 거죠. 그래서 뉴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했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지금 객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접근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접근한다? 도트 접근자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컬러는 레드로 할게요. 기어는 어떻게? 오토로 하겠습니다. 플라이스는 100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능을 이제 볼게요. 마이카 런. 마이카 뭐가 있어요 또? 스탑. 마이카 인포. 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객체에 메모리상의 객체 하나 지금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지고 속성을 내가 다 정했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기능도 한번 호출해봤습니다. 그럼 어떠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한번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그랜저 컨스트러가 호출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호출된 거예요? 요 단계. 뉴 그랜저 하는 순간 누가 호출된다고 그랬어요? 이 생성자가 호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로그가 찍힌 거죠. 그랜저 컨스트러가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다음에 속성으로 레드 주고 오토 주고 100을 줬습니다. 자, 넘어옵니다. 자, 런을 호출했죠. 이런 가보니까 여기죠. 갔더니 얘도 로그를 찍고 있어요. 런 메소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됐고요. 다음에 스탑 출력됐고요. 인포 갔더니 인포 출력되고 인포에서는 컬러 기어 플라이스에 대해서 정보를 다 출력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객체를 만들고 생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지 다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꼭 여러분이 객체를 이것저것 만들어 보시고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객체 만들어 볼게요. 얘는 옐로우로 할게요. 옐로우 해보고 얘는 오토 놔둘까요? 그리고 얘는 뭐 해서 500원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두 개죠.
그랜저 컨스트럭터, 그랜저 컨스트럭터. 객체를 두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각 객체마다의 속성과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호출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표로 말면. 자, 이제 생성자 얘기를 좀더 해볼 텐데요.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만드는 생성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생성자는 이렇게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요 그랜저 잠깐 없애버리고 바이크를 볼게요. 바이크를 이쪽으로 옮기고 보면 되겠죠? 그랜저는 잠시 넣을 거예요. 자, 바이크 생성할 때 똑같이 그랜저하고 생성하듯이 바이크 마이 바이크에서 바이사이클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my bicycle에다가 속성으로 color red 줄수 있고요. 뭐죠 또? price? 네, price 100원으로 할게요.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 info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내가 만든 바이클 객체의 속성이 다 인포로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방금 알아봤던 그랜저와 똑같은 건데, 이렇게 생성자를 이렇게 아무런 파라 요 값, 가로 안에다가 값을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호출되는 애가 여기 로그상으로 보면 바이사이클 컨스트럭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호출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생성자라고 해서 디폴트 생성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생성자는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값을 받아요. 생성자 객체가 생성될 때 생성을 시켜주는 곳에서 값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트링 C를 하나 받고 그다음에 인트형 p를 하나 받아요. 받아서 자 얘는 제가 2라고 하고 얘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받는데 생성자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텅 비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스트링 값으로 하나 무엇 어떤 값을 하나 받고 인트형으로 어떠한 값을 하나 받습니다. 받아서 요 컬러 있죠? 갖고 있는 컬러 내가 갖고 있는 객체를 가리킨다고 해서 this라는 키워드를 쓰는데요. 이거 this 당연히 나올 겁니다. 자, this의 color. 지금 이 객체의 color에다가 c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 this 괜히 말씀드려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그냥. 예. 자, color. 이 color에 c를 대입하는 거예요. c는 누가 줘요? 이 객체를 생성해 줄때 얘를 생성자를 호출해 주는 곳에서 값을 던져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플라이스. 플라이스에다가는 p를 줘요. 이 p는 누가 줘요?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 곳에서 생성할 때 그때 값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생성자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러한 생성자. 그러면 요게 아니고 여기서 값을 줘야 되겠죠? 값을 여기다가 바로 주는 겁니다. 레드. 그다음에 가격은 뭐 얼마였어요? 100원? 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게 필요 없겠죠, 이제. 그죠? 생성할 때 이미 값을 다 줬어요. 컬러 값하고 프라이스 값다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출력을 해보면 똑같이 이번에는 바이 사이클 컨스트럭터 2가 호출됐습니다. 얘가 호출된 거죠. 그죠? 굉장히 스마트하죠. 내가 맞춰 놓은 생성자 어떤 것을 호출할 건지만 정해주면 알아서 찾아가서 그 생성자를 호출해 줍니다. 여기에 있지도 않은 생성자를 여기서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인셉션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하지만 정확하게 맞춰서 첫 번째 스트링 값, 두 번째 인트 값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면 객체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인포랑 다른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레드를 했는데 실수했어요. 색깔을 바꿨어요. 다시 도색해갖고 뭐 사고가 났든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레드가 어떻게 다른 색깔로 바꾸길 원해요. 그러면 똑같이 접근할 수도 있어요. 컬러, 그 다음에 옐로우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인풀을 두 번을 출해 보는데 처음에는 레드가 출력될 것 같고요. 다음에 색깔을 한번 바꿨죠. 그죠? 그 다음에 인풀을 보면 이번엔 옐로우가 출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생성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인풀을 뽑아보니까 레드하고 1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인풀. 또 인포 이제 요번에 컬러를 옐로로 바꿨어요. 그리고 인포를 또 출했어요. 그러니까 인포로 우측 키면서 이번에 색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옐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지 않나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클래스를 만들 때 생성자를 여러 개 두어 가지고 그죠? 생성과 동시에 이 객체의 속성을 정할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객체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생성자는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어떻게 뽑아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돈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고비를 잘 넘어가셔야 돼요. 요 고비만 잘 넘어가시면 아까 제가 처음 지난 시간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클래스는 자바 특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꽃이에요. 모든 게 이제 프로그래밍 모든 게다 객체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집니다. 그 객체와 객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객체 안에 객체가 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객체, 지금 객체의 아주 아주 조금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가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 기초적인 부분이죠. 클래스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클래스를 호출해서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뽑아내는 방법. 에 대해서 연습을 해서 손에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